자, 저희는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종인 씨. 왜? 마스크 사이즈 혹시 스몰로 사셨어요? 얼굴이 라지야. 그러니까 스몰 산 것 같아. 이것도 라지고 얼굴도 라지. 그렇구나. 얼굴은 엑스라지. 선글라스 제가 선물로 사줬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잘 어울리네.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갈 겁니다. 나하 시내에 있는 호텔에 예약을 했고요. 저희가 여기 공항 2층에 모노레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타고 시내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되게 헷갈린다. 그러니까, 일단 가자. 가볼게요. 이렇게 나하 공항에 뭐 기념품들이 파는 것 같아요.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과자라든지 뭐 소금이라든지. 소금 전문점이네. 여기가 소금이 유명하대. 이거 여기 되게 유명한 데 같은데? 이렇게 이건 여행하면서 좀 제대로 구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구경하는 좀 재미가 있네요. 공항 안에 이것저것 뭐가 많아요. 오키나와 온 느낌 나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데 오키나와. 오키나와 피카츄는 이런 옷 입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저곳이 모노레일입니다. 나하 공항역 모노레일이고요. 모노레일 이름이 유이레일이야. 유이레일. 유이레일. 뭐야? 모노레일 이름. 아 진짜? 네. 아 근데 날씨가 미쳤는데요? 한여름이야. 아까 출발할 때는 오키나와 비 오고 있다 그랬는데. 아 나 지금 너무 장난 아닌데 이거 오늘. 와 너무 더워서 큰일이네. 일단은 에어컨 빵빵하기를 기대하면서 타보자.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쁘다. 짠! JR 카드 후쿠오카에서 발급받았었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릴 곳은 6번 아사히 바시입니다. 카니 카니 출발합니다. 나하 시내로. 나하 시내로 가서 일단 체크인을 먼저 할 겁니다. 아, 시원하다. 동작이 굼뜨다. 더워요. 빨리빨리 움직여.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 오늘 저희가 묵을 호텔은요, 나하 도큐 레이 호텔입니다. 짠, 이곳이고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오늘 내일 묵을 거예요.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키나와 전통 의상인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다들 이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어메니 필요한 거. 아 필요한 거? 하루에 3개씩 이번에 6개까지 가져가시죠. 이거 나 나눠 골랐는데 오빠는 이거? 우리 둘 다 입냄새가 심하네. 화장수, 클렌징 오일 다 가져왔지? 이거 3개 6개 가져가시죠. 여기 한국인 직원분이 있어서 체크인하기 되게 편하실 것 같아. 한국 분. 맞아요. 오 높은 방 주셨잖아 우리. 뷰가 어떨까. 와 아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오 예뻐. 다행히 한국인 직원분을 만나서 빠르게 체크인을 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분이 한 3분 정도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아와몰이라고 오키나와 전통 술을 무한으로 3시부터 6시까지 마실 수 있고 음료수도 12시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스랑. 너무 괜찮은데요? 좋다. 시스템 좋다. 너무 좋다. 그치? 근데 아쉽다. 오늘은 못 마실 것 같아. 그렇지 말아야지. 지금 나가봐야 될 것 같아. 배고파. 소바 먹을 겁니다. 오키나와 소바. 오케이.
오키나와 소바. 슈리 소바인가? 거기 되게 좀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일단 나가볼게요. 그래, 나가자. 그래. 짐 놓고 가자. 여러분, 저희 슈리소바라는 또 맛집을 가봤는데요. 와, 거기 오후 2시까지 밖에 안 한대요. 시작도 11시 반인데. 그러니까 딱 한 3시간 반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모르고 갔더니 문을 닫아서 너무 놀래서 쇼크 받고 어떡하지 하다가 지금 국제거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쇼크가 너무 심해서 촬영도 못했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오후 5시가 다 돼가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배가 고파서 스테이크를 먹으려고요. 유명하니까. 88. 근데 좀 찾아봤더니 근처에 88 스테이크점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 거기서 먹고 그냥 계속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먹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국제거리 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뭐 쭉 걸어가면 되나 봐요. 바다포도가 유명하대, 오키나와가. 바다포도. 여기 바다포도가 엄청 유명하대. 옛날에 ASMR도 하고 막 그랬어. 그니까. 생각난다. 근데 이자카야 가면 바다포도 준다던데. 아, 그래? 시킬 수도 있고. 이따 먹어봐야 되겠다. 88 스테이크 도착. 와, 맛있겠다. 그치? 가보자. 손 떨려, 배고파서. 오! 후타리 데스. 오, 분위기 좋다. 골라볼게요. 와, 맛있는 게 많아. 일단은 오리온 맥주는 꼭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생맥주는 그치? 일본 입국 킹보식이나 마찬가지야. 미디엄으로 두 잔. 그리고 어떡해, 못 고르겠잖아. 이게 안심이래. 이거는 그냥 스테이크 같고. 뭐야 이게? 이거 먹어봐. 이게 좋은 거다. 특상 안심. 특상 안심 스테이크. 나는 이거. 그리고 이거 먹고 싶어. 뭐? 뉴욕 스테이크. 이거? 그래. 스테이크에서 할 수 있는 스테이크. 이거 다 가니까 이거. 미디엄? 미디엄 레어? 약간 피 좀. 아니, 난 미디엄. 드링크 바를 이용하려면 418엔치가 우리 맥주 마실 거잖아. 난 미디엄 레어. 이쪽이 이제 샐러드 바입니다. 이 블루실 아이스크림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까 그 샐러드 바 이용 이거였나 봐요. 이렇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하면. 물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드링크. 이거를 세트로 주문하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수프 같습니다. 오! 여기 이렇게 샐러드 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군요. 세트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맥주가 아주 시원하게 나왔어. 와! 오리온 맥주! 안녕하세요. 일본 입국 킹보식. 와. 나마비루. 와. 너무 맛있다. 아니, 오리온 맥주 약간 호불호 있다고 그랬는데 맛있는데? 되게 안 밍밍한데? 그치. 오, 맛있는데? 샐러드바 좋더라? 우리 못 먹지, 근데. 수프하고 샐러드는 포함돼 있어. 먹을 수 있어. 수프랑 샐러드 먹어도 돼? 응. 음료랑 아이스크림만 안 돼. 아우, 그거 좀 먹자. 너무 배고프다. 공짜는 또 못 건너가지. 응, 먹어야지. 같이 먹자, 그냥. 이거 먹을까? 감자다. 아! 손 찌었다. 아! 저기 저 초록색 뭐야, 저기? 먹어보자 이거. 응, 그거 궁금해. 미역 같은데? 이게 좀 유명한 거 아닌가, 오키나와에서? 그 약간 그거 같아. 여주? 뭐
있으니까. 타마린드 같이 생겼죠? 약간 유명한 거 같았던 것 같아. 오빠는 두 국자 줘야 될 것 같아. 오빠 수프 좋아하지? 응. 어?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다른 거야? 아니 이거는 이거 무슨 국인데? 응, 먹어보자. 응. 미국 같아. 이건 한국 스프랑 비슷하네. 비슷한 것 같아. 진짜 맛있어. 그래? 진짜 비슷해. 근데 그 스프 있잖아. 경양식 돈가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약간 소고기 묵국처럼 생겼는데? 소고기 묵국이야. 아, 그래? 딱 그 맛이지. 맛있다. 그치? 짭조름해. 오빠가 좋아하게 생겼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 잠깐만, 이게 안심이지. 그래? 이건 S1. 됐어. 오빠 먼저. 뭐야? 뜨거워, 뜨거워. 어때? 맛있어? 와. 맛있어? 비속어 나올 뻔했어. 백돈맛 같은 거. 못 맛있다. 아껴 먹어야 되니까 좀 작게 먹겠어 나는. 맛있지? 미칠 것 같아. 미친 맛이야. 맛있어, 그것도? 와인도 너무 맛있어. 오! 오, 맛있어. 익숙한 맛이다. 약간 갈비찜? 200g은 적을 줄 알았어. 아니, 계속 먹잖아. 아무리 배가 고팠지만 이건 거의 설거지 안 해도 될 수준인데. 설거지 담당하신 분이 아주 기뻐하시겠어. 그니까.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먹은 것 같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다음 음식 먹으러 가보자. 여러분, 이게 이제 시사입니다. 지금 입을 벌리고 있고요. 저 옆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시사란 사자를 뜻한데 마귀나 재앙을 쫓는 오키나와의 수호신이래. 오호. 그래서 이게 어딜 가든 많더라고요. 여기 있는데 그건가 봐. 한번 볼래? 바삭하게? 그냥 되게 어슬렁거리다. 카와이. 카와이인데? 카와이. 어, 이거 낱개로 살 수 있어서 좋다. 아, 안 돼! 자색 고구마? 커피랑
커피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어, 커피랑 먹어야겠다. 아니 오빠. 다른. 뭐야? 이거 동정한지가. 오 놀라운 게 있어. 뭔데? 아 뭐야? 어머머. 진짜 뱀이야? 어. 어 뭐야 이게? 어머머머. 진짜 뱀이야? 어머. 얘네 입을 아예 벌리고 있는데, 이 뱀은? 그래? 봐봐. 헐, 위에 다 뱀이야, 지금. 우와. 이건 두 마리다. 두 마리씩이다. 가은이 술 좋아하니까 한 명 사갈까? 아니, 아니, 아니. 나 이거 못 마실 것 같은데, 이거. 어머머. 진짜 뱀이야, 뭐야, 이거? 진짜 뱀이야. 뭐, 심지어 비싸. 아, 3만 원이야.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 코너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 아, 저 뒤에도 있어. 그래? 응, 저기. 가봐야겠네. 어. 왜? 어, 깜짝이야. 술인가 봐, 이거. 아, 되게 독특하지? 이런 거 하나 사가고 싶어. 어, 되게 비싸다, 근데. 어, 티셔츠! 여기 스팸하고 오리온이 유명한가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건가? 응. 근데 이거, 이거. 아, 뭐야, 여기. 어, 그 5% 알코올이 있어. 아, 얘는 없네. 어. 이게 그거네. 뭐가 더 잘 나가는지 한번 여쭤봐. 아, 도치가 못든 인기 됐을까? 아, 에? 오. 왜 그러지? 대박. 올린 거 보고. 아, 거울 있대, 저게. 어, 올리네. 스몰인가, 이게? 스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치? M은 내가 입어야 될 것 같아. 어. M 하나, 스몰 하나 해서 커플 티. 그럴까? 응. 그래. 마음에 들어? 엄청. 여기 좀 스타일이 많은데, 내 스타일이? 그래? 응. 저 스팸도 사실 마음에 들어. 저거. 진짜 리얼 스팸이네. 여기 지금 줄 서 있는데 되게 유명한 곳인데 오키나와 가정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래요. 여기 이름이 적어놨어. 유나진? 유난기. 유난기? 오키나와 요리인데 여기 오키나와 왔는데 이곳을 안 가면 바보라고 합니다. 오, 이런 분위기 진짜 좋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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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았어. 우와 오 이거 뭐지 후리? 오 오빠 엄청 부드러워. 누구야? 근데 약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 보세요? 이거 그냥 잘 넘어간다고 계속 마시다가 어느 순간에 확 가는 그런 술이네. 위험한 술이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오늘 그냥 좀 TV 보면서 가볍게 한잔하고 잘 것 같습니다. 와. 굿나잇, 안녕. 내일 봐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마켓이 시장을 좀 갈 건데요. 거기도 국제시장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지금 택시를 잡았어요. 걸어선 20분. 그러니까 걸을 순 있는데 이게 보통 날씨가 아니네요, 진짜. 한여름이 한여름. 그래서 일단은 도착해서 아마 길거리 음식? 그런 먹방을 좀 찍을 것 같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담아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동 해보겠습니다. 티셔츠 입었어요. 오리온. 가보자고요. 고고고. 스팸, 계란, 이거 뭐지? 여러분,
오늘 이튿날 저녁인데요. 저희 낮에 좀 숙소에서 쉬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제거리 쪽이고요. 포장마차 마을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녁으로 먹어볼 생각입니다. 벌써 시끌시끌하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와, 이게 거리가 좀 크구나, 이 마을이.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리 있는데 그냥 앉아봤습니다. 먹을까요? 뭐 먹을까? 이게 뭐야? 게임하는 거. 아, 삼겹살을 하나 먹고 아구 소세지 하나, 삼겹살 하나 먹고 이렇게 먹고 맥주? 남아비로 일단 마실까? 그래. 아이리카또 아이리카또 고자이마스. 아, 여기 이거 거품하고 비율이 너무 완벽한데?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어. 그치? 거품하고 뭔가 완벽해, 조합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와, 아이고, 이거. 이게 그 아구? 오키나와 돼지로 만든 소세지입니다. 약간 제주도 돼지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다. 오, 되게 두툼한데? 오, 이거 봐. 오, 이거 육즙 봐. 오. 잠깐만. 어때? 괜찮아? 대박. 맛있어? 왜 이렇게 탱글탱글해? 와, 진짜 맛있다. 사가고 싶은데 이거는 반입이 안 되지? 요즘에 안 되지? 원래 안 아쉽다. 요거 요 소스랑 먹으니까 또 맛있다? 이거는 케첩이야. 케첩이야? 아, 진짜로? 카레 맛이 나던데? 진짜 맛있다. 와, 안 되겠다. 나는 파인애플 사와 마실래. 나는 뱀 하이볼. 아이폰? 진짜. 뱀? 이거 하이볼? 뱀술 하이볼.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이제 그거다. 아구, 삼겹살? 삼겹살 고기. 좋았어. 야금야금 여러 개를 먹을 수 있잖아. 좀 저렴하고 좀 흡식 나오는 거 같아. 그게 좋은 거 같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뜨거워? 너무 맛있어. 그래? 응. 우와. 진짜 먹어봐. 여기 찍어서. 진짜 맛있지? 교자도 왔습니다. 이게 넘버원 교자래요. 이게 뱀 하이볼입니다. 뱀술로 만든 하이볼. 파인애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는 사와. 파인애플 사와. 한 번만 맛만 볼까? 괜찮다니까? 괜찮지? 약간 한방 맛이 좀 난다. 진짜 잘 모르겠네. 네, 맛있다니까, 심지어. 아니, 맛은 잘 뭐 똑같은데, 근데 뭐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아. 이거 맛있다. 계란은 먹어야 되겠다. 계란, 무. 이게 뭐야? 뭐? 이거. 고추야? 그거 어묵이야. 사츠마 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무, 계란,
이건 맛있나 봐. 어, 난 곤약. 곤약? 좋아, 좋아. 차네. 먹을래. 주머니, 유부 주머니. 먹을래.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줘. 난 다 먹어. 아, 오스메 아리마스. 오스메와 그래 이메코 간간유. 그래 이코즈스 오네가이시마스. 이코즈스. 아. 탄산수랑 할래 아니면? 탄산수. 탄산? 어. 어. 아이스도 탄산.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오뎅바가 되어 있고요. 저서 준비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술 종류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아와모리가 되게 많아요. 어, 오키나와의 그 아와모리? 그 술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소주 같은 느낌? 어, 다양하지, 술 종류가. 짠! 되게 부드럽다. 그러니까 알코올 향이 되게 많이 안 나고 이게 탄산수랑 섞여서 그런지 잘 넘어갔는데? 맛있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맞다. 네? 남지 않는다고. 우와. 아, 우와. 예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우리 맨날 계란으로 싸우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 시켰어. 그래서. 우리 원래 계란 두 개씩 먹는데? 하나씩 먹어, 오늘은. 와. 이 오뎅이지 난 제일 중요한 게 무 같아, 무. 와. 곤약이. 오, 곤약 진짜 크다. 이 미끄러워서 안 잡혀져. 잘 익었지? 아 그래 이게 진짜 진짜 오뎅이야. 겨자 좀 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응? 헐 이거 오뎅이야? 사츠마하게 너무 맛있다 이거. 재밌지? 여기 좋은 것 같아. 이것저것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참푸르. 이게 오키나와의 뭔가 음식? 전통 음식?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 나시 참푸 있었잖아. 어어. 뭔가 좀 서로 통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름이. 그치? 어. 두부인가 봐. 또 저희는 그래서 2차를 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오뎅 진짜 맛있다.